코로나19 사태로 지역 섬유업계 연쇄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과는 달리 정부나 대구시 차원의 지원 대책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실을 사용해 무늬를 넣어서 원단을 짤 수 있는 자카드 직기입니다. 16대가 있지만 이달 들어서는 4대만, 그것도 24시간이 아닌 낮에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자카드 직기로 짠 원단은 가격이 비싸 주로 유럽과 중국으로 수출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주문이 끊긴 상태입니다. 해외 소재가 전혀 되지 않고 소재가 되었다 치더라도 또 중간에 캔슬되는 그 경향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제조업으로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내수 침체에 수출도 어려워지면서 섬유업체의 체감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실제 섬유업체의 체감 경기 종합지수는 지난 3월에서 4월 57.5로 2005년 조사 이후 가장 낮았고 5월에서 6월은 44.5로 더 떨어져 불황이 더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내수와 수출이 각각 46.5, 36.6에서 5월에서 6월은 34.1, 31.6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생산 실적과 가동률도 3월에서 4월은 57.4와 54.9지만 5월에서 6월은 35.7과 40.8로 섬유업체의 연쇄 도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력 수급을 뺀 모든 5월에서 6월 전망 지수가 기준치 100의 절반인 50을 밑돌아 체감 경기가 나쁜 상황입니다. 합성 섬유업체들은 월 평균 3만 7천 톤을 생산하던 물량을 지난달에는 1만 톤을 줄였고 이달에도 추가로 1만 톤을 감산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구 염색 산단은 127개 업체 가운데 80%, 100여 곳이 휴업 또는 단축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불황을 막고 있지만 7대 기간 산업과는 달리 섬유업을 살릴 지원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정부 지원 정책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섬유업계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자금난이나 그 밖에 시설 운영, 경영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벼랑 끝 위기에 놓인 지역 섬유업에 대한 정부와 대구시의 대규모 지원이 절실합니다. TBC 이종욱입니다.